칼질하나. 벌써부터 칼 잡으면 새집살이 죽인다고 욕하겠다 아이가. 부모님을 안 받나 봐야 할 긴데 우리가 서울로 갈까? 예? 와, 이런 일은 어른들끼리 먼저 만나보고 사귀를 하는 게 순서다. 한국에 지금 안 계세요? 그럼 어디 계시는데? 외국에요. 외국? 어디? 미국이요. 그래? 부모님들이 미국에 계신다고? 예, 미국에 계세요. 오, 그래. 그럼 뭐 인사 천천히 하지 뭐. 가일 물어. 어서 물어. 그래. 아이가. 뭐라고? 미국? 동경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께서 언제 미국으로 가셨대? 아, 좀 조용히 좀 얘기 다 들려. 대체 왜 이래? 우리 엄마가 일본 여자라서? 아, 좀 소 좀 낮춰 좀. 어, 나. 아, 네가 잘 몰라서 그래. 아버지가 일본인이라 그러면 얼마나 치를 떠시는지를. 아버님 보기보다 참 쪼잔하시네. 너 말 조심해. 아, 지금 말 조심하게 됐어? 지금 당장 아버님께 사실대로 말할래. 아니, 지금 당장 서울 갈 거야. 이러지 마, 어? 결혼할 때까지만 숨기로 했잖아. 지금 사실대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. 알잖아. 특화야, 제발, 어? 신경질. 혁아, 혁아, 지금 뭐하노? 예, 지금 가요. 특화야. 낳고 셋이 데리고 왔는데 안 기쁘요. 차린 건 없어. 많이 드시고 푹 쉬다 가이소구만. 아이고, 겨울 이불 빨래 좀 했다고 허리가 떠이라네구만. 많이 안 좋으세요? 세탁기라도 한 대 사시지. 네, 빨래라고는 우리 두 노인네 속옷뿐인데 세탁기는 뭐 한다고. 그러고 빨래는 손으로 빨아야 깨끗한 기다. 특히 속옷 같은 거는 삶아야 때가 쏙 안 빠지더나. 에이, 어머님도 요즘은 삶은 세탁기도 나왔어요. 얼마나 깨끗하게 잘 빨리는데요. 아줌보래. 가만히 듣자니까네. 시엠을 벌써부터 가르치려고 하네. 그런 말이 아니라. 너가 미국서는 어른한테 그러는가 몰라도 요서는 어른한테 말끝마다 그래 터다는 거 아니다. 알겠나? 네. 뭐해? 그냥 좀. 어머니 주무셔? 제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나봐. 미안해. 오늘 많이 힘들었지? 아니야, 힘들긴. 특화야,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지? 지금처럼 이렇게 말이야. 나 알잖아.
웬만해선 포기 안 하는 거. 다 잘 될 거야. 그래. 아버지가 저러시는 것도 알아, 아버님 마음. 다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침 먹고 바로 간다고. 아, 예. 회사 일이 좀 바쁘래서요. 결혼하면 얼라부터 퍽퍽 만들어야 한대. 이 형님 꼬치로 알았지? 아이 참. 예. 아침밥 아직 모른다. 예, 갑니다. 와, 들어온다. 예. 잘 잘 익었네. 자, 아가야. 예. 상에 올려라. 예. 자, 여기 찌개도 있다. 예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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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, 아이고, 내가 못 산다. 죄송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야구. 밥 버뜩 안 줄기가. 아, 예, 예, 갑니다. 안 되겠다. 저, 이건 나중에 치우고, 상부터 들어가야 되겠다. 아, 예. 아버님. 먹고? 조기가 남자들한테 좋대요. 많이 드세요, 아버님. 오야, 오야. 물 좀 없나? 아, 예. 아휴, 예,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? 아, 그러는겨. 내가 보리 차 먹는 거 봤더라. 숭늉 없나? 아이고, 아이고, 내 정신 좀 보래. 아, 제가 가져올게요. 됐다, 됐다. 그만, 니는 안 그러. 뭐하노? 숙명 안 가오고. 아, 예. 먹으라, 먹으라. 아이고, 참. 더럽고 앵꺼봤어. 아이고, 영감택이 조기 한 점에 어쩔 줄을 모르네.